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루데이, 그 다음에 뭐 가래떡데이, 그 다음에 뭐 농부의 날, 이렇게 세 가지의 날이 겹치는 날인데, 나 가운데가 좀 야하다? 네, 여튼 여러분들 세 가지가 겹치는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가장 친숙한 빼빼로데이 기념으로 저희가 이제 시청자 참여 컨텐츠를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약 20명 정도 뽑히셨는데 못 들어오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의 이름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의 이름은 바로 미소 이 구역의 빼빼로는 다 내꺼야! 라는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는 미소와 이제 핑무진님이랑 같이 만든 합작 컨텐츠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방법입니다. 빼빼로데이. 마을에 있는 코코아 농장에서 코코아를 획득하고 코코아를 곡괭이로 바꿔서 광물로 빼빼로를 만드는 아주 간단한 시청자 참여 컨텐츠입니다. 조합법은 이렇게 농장에서 구한 코코아 콩을 농장 NPC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코코아 콩 64개를 이렇게 뭉쳐있는 코코아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드스톤을 모아서도 바꿀 수가 있고, 청금석을 이용해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래 이거는 광석을 녹이는 게 아닌데 녹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녹인 광석을 다시 원래 철 이걸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 코코아 콩 2개를 조약돌, 코코아 콩 16개를 석탄, 그 다음 코코아 콩 32개를 철, 그 다음에 코코아 콩 64개를 이제 금으로 바꿔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름 까먹었는데 여거를 10개를 모으면 다이아몬드, 30개를 모으면 에메랄드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코코아 콩 10개로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그 효율이랑 행운이랑 내구성이 다 있는 곡괭이이기 때문에 처음에 코코아 콩을 10개를 모으셔가지고 이제 광산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코아 콩 2개를 나무 막대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코코아 콩 8개와 막대를 가지며 기본적인 빼빼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빼빼로를 이용해서 이제 뭐 돌 빼빼로, 석탄 빼빼로, 철 빼빼로, 금 빼빼로, 다이아몬드 빼빼로, 에메랄드 빼빼로, 이 순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메랄드 빼빼로를 가장 많이 만드신 분은 미소가 직접 빼빼로를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자, 룰은 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다 되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밤이 돼버렸네요. 설명하는 동안, 자,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진행되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간단하게 미소 집과 미소 동상이 있고, 여기는 이제 코코아 농장입니다. 여기서 코코아를 구해야 하셔가지고 이제 코코아를 빼빼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빼빼로를 만들 수 있고, 여기는 자그마한 쉼터가 있는 공간이고, 여기에는 슈퍼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빼빼로 상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랜덤으로 젠이 되는데 지금 완전 꽉 젠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 빼빼로를 이렇게 부시면은 랜덤적으로 빼빼로가 나오니까 심심하실 때마다 빼빼로 상자를 쳐가지고 빼빼로를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좀 시간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걸 이용해서 그냥 살짝 이벤트식으로 만들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 나무는 절대 캐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광물로 교환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잠깐 자그마한 이벤트 형식으로 빼빼로 상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서도 빼빼로 상자를 때리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좀 큰 것 같으니까 소리가. 그 다음은 여기에 작업대들이 많으니까 작업대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네, 여우무빙은 사용할 수 있고요. 상자는 때리면 열립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제작법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코코아 콩을 이용해서 하나를 제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막대기와, 자, 이렇게 놓으시면은 가운데다 막대기를 두고 여기다 코코아 콩을 돌리면은 이렇게 빼빼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탄, 이거 다음에 돌로 바뀌죠. 조약돌을 이용해서, 자, 농축액을 얻어요. 농축액을 얻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아래에다가 농축액을 넣고 위에다 빼빼로를 넣고 그 다음에 조약돌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돌 빼빼로, 그 다음은 여기다가 돌 빼빼로 넣고 석탄 돌리고 여기다 농축액 넣으면은 석탄 빼빼로로 업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정글 나무들은 캐시면 안 돼요. 코코아는 캐셔도 되지만 정글 나무는 캐면 안 된다는 것도 이해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코코아콩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남으면 심어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올TP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미니게임이 진행된다는 소리니까 여러분들 미니게임도 잘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제가 알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 이거 버려야 돼.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그럼 지금부터 네, 다 조합 가능합니다. 모든 아이템 조합 가능. 그럼 지금부터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약 10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스타트! 모두 코코아 콩을 구하러 갑시다! 나 게임 모드야. 게임 모드네. 사람들 지금 다들 나 지금 안돼! 나도 캐야돼! 코코아! 여러분 난 이거 만든 사람이라서 여러분 저 따라하시면은 1등 할 수도 있어요. 과연 에메랄드 빼빼를 누가 제일 많이 모을까? 여러분 절 따라하시면 1등 할 수도 있어요? 아시죠? 저분 들어오셨네? 됐다! 좋아! 빨리 스마트 무빙. 똑똑한 사람들은 벌써 여길 털었어. 여러분들 여기 턴 사람이 굉장히 많죠. 여기도 빨리 터셔야 돼요. 나는 1등 할 생각이 별로 없어서 굳이 털진 않겠지만 배고픔이 다네요 여러분. 안돼, 배고픔 달면 안되는데. 배고픔 안달게 못 봤구나. 배고픔 안달게 바꾸고 싶다. 나는 광물 캐러 가야지. 여러분들 광물 캐는 거예요. 참고로 하세요 광물 캐는 거예요. 여러분 광물 캐는 거니까 광물 캐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광물 캐는 거니까 광물 캐셔야 됩니다. 참고로 나무도 캐야 돼. 이거 막대기도 많이 만들어 와야 되는지. 내가 알아서 하겠어. 난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들 잘 하시고 계시겠죠? 나는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내가 1등하면 여러분들 빼빼로 없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빼빼로 없으면 안 돼요. 나 여러분들한테 빼빼로 주려고 하는 거다. 근데 막 이러다가 에메랄드 빼빼로 같은 거 없는 거 아니야? 막 구한 사람? 광산은 그냥 모든 곳이 광산입니다. 모든 곳이 광산이니까 모든 곳에서 캐세요. 모든 곳이 광산이니까 모든 곳에서 즐기시면 되고요. 나는 나무를 많이 캐겠어. 나무가 아주 좋으니까. 여러분 나무 많이 구하는 게 좋아요. 막대기가 많이 필요할걸요. 생각보다 나무가 진짜 많이 필요할텐데. 아니야, 난 이 정도면 됐다. 난 이제 땅 캐러 가야지. 여러분들도 빨리 땅 캐러 가세요. 이거 사람들 막 안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뭐 땅굴 어떻게 파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인벤 세이브가 다 돼있기 때문에 죽어도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두워. 어떡하지? 석탄. 나 이거 석탄 위치 아는데? 내가 만들어서? 석탄 구하러 가야지. 석탄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다 막았구나. 그래. 이런 자연동굴로 가는 거야. 이런 자연동굴에 석탄이 있을걸? 그렇지. 여러분 행운 붙어있는 곡괭이를 빨리 가지고 들어오세요. 광산으로 들어오시라고요. 여러분 인벤 세이브 잘 되어 있죠? 지금 사람들 이제 광산 캐기 시작했다. 과연 코코아 콩만 모으는 사람이 있을까? 없겠지 설마. 설마 코코아 콩만 모으는 사람이 없겠지. 뭐 있겠어. 나 이거 만들 필요 없었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왜 만들었지? 그냥 석탄만 이걸로 해서 적당히 만들면 되는 거였는데. 바본가 봐. 방송 시작한 지 별로 안 됐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여가지고.
아 잠깐만 좀 부금 소리가 큰가? 오, 여기 누가 벌써 수직구를 팠네? 이럴 수가? 오, 여기 무서운 곳인데? 스킨은 시청자분들이 다들 이 스킨을 원하셔가지고 다시 이 스킨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모든 많은 분들이 이 스킨을 다시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다 긴장되지 않아요? 빼빼로 많이 모으려고 다들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즐기면서 해야겠다. 중간중간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이템도 좀 뿌려줄까? 여러분들도 많이 얻을 수 있게. 지금 광산에 사람 많은가? 이게 에메랄드가 많이 없으면 어떡하냐? 에메랄드가 얼마나 숨어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사실. 그래가지고 에메랄드가 없으면은 걱정이다. 그럼 뭐 이벤트를 내가 많이 뿌리면 되지. 내가 운영자인데 광산에 얼마나 많은 아이템들이 숨어있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냥 익스트림이어가지고. 네 스폰 됩니다. 오 철! 이거 철도 캐야 돼요. 익스트림 힐이어가지고 그냥 여기다 한 거긴 하거든요. 아 제가 일부러 이런 부금들만 모아왔어요. 뭔가 좀 신나지 않나 이런 부금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부금들 공짜로 다 많이 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 가지고 제가 이런 부금들만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컨트리한 음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13이네. 아직도 30일이야? 나 마크 못 해줬어. 좌표를 잘 안 보게 돼. 옛날 같으면 마크 되게 잘 봤을 텐데. 나도 일자로 파볼까 한번? 일자로 판다. 오 벌써 여기 폐광이잖아? 오마이갓 폐광이야? 폐광을. 나 옛날에 마크 몇, 나 마크 몇 해석했냐? 기억이 안 나네. 여기다 11. 옛날에 11이었던 걸로 기억해. 난 열심히 구한다. 오 레드스톤 좋아. 레드스톤으로 코코아 농축액을 구할 수가 있죠. 코코아 농축액을 구하기 위해서 레드스톤과 청금석을 아주 많이 캐야 될 겁니다. 코코아를 캐서 농축액을 얻는 것보다 그냥 농축액을 아니야 코코아를 캐서 얻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레드스톤보다. 하지만 여러분들 강물 캐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석탄이 안 보여요? 나 석탄 많은데. 64개나 있는데. 석탄 나 64개 있는데. 장만치롱. 여러분 제가 시간 남을 때마다 제가 공지해드릴게요. 어우 하이요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트위치 시청자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냄주 다 가능합니다. 야 근데 이거 템 하나도 안 뜨는 거야. 이거 실화인가? 어떡하냐? 나 원래 광물 잘 구하는 애였는데. 저도 사실 마크 야생을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오 레드스톤 진짜 어색하긴 하다. 그러게요. 도끼로 캐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기도 해. 없을까? 혹시 지금 코코아 콩만 구하시는 분? 있나? 코코아 콩만 하시는 분? 와 에메랄드 구했대 벌써. 근데 에메랄드 많이 필요할텐데. 와 코코아 콩만 구하고 있대. 어 그래요? 코코아가 많이. 그래요? 어때요? 잘 벌려요? 잘 벌려요? 잘 벌리나? 아 에메랄드가 벌써 4개래. 다들 왜 이리 많이 구해? 이거 막 1등이 알고 보니까 막 에메랄드 빼빼로 1개 구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데. 그럼 곤란한데. 그럼 굉장히 컨텐츠가 완전 애매하게 되는구만.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아 행구갱이를 코코아 캐면 엄청 나와요? 어 뭐야 여기 그거 좀비 그거 있나보다. 좀벌레. 이거 좀벌레 그거 맞는데. 어 뭐야 누가 저거를 썼네? 왜 치트를 썼을까? 우리 퀸들님 왜 치트를 쓰셨을까? 왜 쓰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시청자 차면은 치트를 쓰면 안 되죠. 아닙니다. 빨리 야간 투시 빼세요. 빨리 야간 투시 빼세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시청자 참여 못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다음 주에도 시청자 참여를 할 건데요, 다음 주 거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스포일러 좀 해드릴까요? 어때요? 좀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니? 나 안 듣고 싶으면 말 안 해주고 듣고 싶으면 말해주고 어떻게 제가 좀 말해드릴까요? 다음 주 시참에 대해서.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나봐. 해주지 말라고요? 왜요?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아 뭐야, 이미 누가 구한 것이야. 근데 뭐 말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주에 할 거는 뭐냐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 모드 스토리 리뷰 좋아하세요? 모드 스토리 리뷰 좋아하시나? 모드 스토리 리뷰 좋아하시나? 안 좋아하시나? 다음 주 시참은 모드 스토리 리뷰랑 관련된 시참이에요. 알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이미 다 여기 털렸나봐. 나 에메랄드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미소 마을 만들기를 할 거예요. 시청자 참여 미소 마을 만들기라는 걸 할 건데, 그거는 좀 다이아! 할렐루야! 다이아다! 좋아. 다이아부터 캐고 말해드릴게요. 오랜만에 다이아를 봐서 행복하네요. 여러분들 이 타이밍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시고 팔로우도 한 번씩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튼 뭐냐면, 그 이제 새롭게 모드 스토리 리뷰를 하기 위해서 미소 마을을 만들 건데, 자 지금처럼 제가 다이아를 지금 몇 개 구했죠? 물 16개의 다이아몬드를 구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청자분 3분을 뽑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다이아를 방산해서 구할 때마다, 5개씩 구할 때마다 시청자분이 한 분씩 추가가 되는 그런, 네, 그런 시청자 참여 컨텐츠가 진행이 될 건데. 네,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이아를 많이 구해야 여러분들이 시청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디스펜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생각을 해놓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놓고 있는 게, 디스펜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을 컨셉들이 있어요. 제가 미소 마을에 필요한 그런 건축물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디스펜서에 넣어둘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디스펜서에서 뽑아가지고, 만약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나왔어. 그러면은 당신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뭐 다 같이 짓는 공원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각자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가, 뭐야, 하이, 너 늦게 들어온 애구나. 너 늦게 들어온 애야. 다 알아. 열심히 구해. 늦게 들어왔으니까 나 지금 토크 중이야. 그래가지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네, 모드 스토리 리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뭐야, 나 말하고 까먹었어 갑자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뽑힐지 모르는 거예요. 막 50명이 뽑힐 수도 있고 30명이 뽑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컨텐츠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많이 시청자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데 몇 명이 뽑힐지 모르겠네. 어때요 여러분들, 재밌을 것 같나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죠? 은근. 야 여기 누가 뭔가 많이 캤다. 레벨업 한다. 야 여기 누구 못 캔다. 레벨업 했다. 좋은 거 캔 것 같은데. 여기 좋은 거 캤는데. 뭐 구했어요? 뭐 구한 거 아닌가 봐. 아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청자 참여 컨텐츠 같은 거 있어요? 뭐 오랜만에 막 도시 능력자 이런 것도 시청자 참여를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 도시 능력자 좋아하세요? 제가 마침 도시맵이 있잖아요. 제가 저희 팀원분들이 만든 도시맵을 이제 도시 능력자 맵으로 사용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가 만든 도시맵이. 그래가지고 그런 도시 능력자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디프리 형식으로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서버는 누가 열어주셨냐면은,
우리 하찮은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